안녕하세요, 해그린입니다. 이혼난 농원을 다녀오는 길에 집에 가서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보고 싶잖아요. 그쵸? 요거는 최고급 뉴질랜드산 수태를 사보았어요. 되게 조금 아끼는 거나 이런 거는 제가 거기 해보려고요. 여기는 천연 올키드 향수요. 이혼난 농원에서 개발한. 그리고 이게 수태망, 수태망이라는 소리가 입에 달았는데요. 여기에다 수태를 넣어서 이게 공중에 매달면 참 가볍고 좋은 여러 가지 용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혼난 농원에서 개발한 비누예요. 비누. 천연 비누, 천연 향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지금 현재 바크가 굉장히 좋고, 이런 그 국내산 바크를 좀 잘 쓰지 않고요. 이런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게 식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쓰는 바크가 국내산 바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바크는 모든 그 비율들을 다 맞춰 놓은 거죠. 여러 가지 영양 상태를. 이게 이제 영어로 다 나와 있는데요. 모든 그 수분 상태나 이런 것들, 뭐 이제 심었을 때 화초가 최적으로 자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식재 자체가 영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많이 말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래 파란, 저 하얀색인가 이랬는데 파래지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한 2시간 담가 놓았을까요? 이거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언박싱을 안 하냐고요. 보시겠어요? 덴드로비에돈 골드브로썸. 요거는 되게 처음에 언뜻 보고 황금 오줌난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나눔에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개발해내신 분이고요. 짜자잔. 덴드루비움 로드게시. 되게 튼실하지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막 생기가 너무 많이 나요. 자요.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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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덴드로비움 입실론. 예. 입실론. 지금 이렇게 꽃이 질 때가 돼서 하나가 졌어요. 제가 지금 이거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꽃이 피어서 제가 와 너무 예뻐서 조그만한 게 앙증맞은 게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예뻐서 어떻게 하실래요? 너무 예쁘지요? 이거 꽃 필 거예요. 뿌리 한번 보세요. 뿌리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에레데스 오도라타. 이게 다육이에도 보면 오도라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류가 다르대요. 이거는 에레데스 오도라타. 와, 이거 품종은 아마
이웃난 나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좀 더 호접남보다 쉽고 좀 더 다루기 쉬운 이런 품종으로 이렇게 개량되어 있는데 아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난 알아요 이렇게 보면 그 유튜브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떡할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떡해요? 이거 보고 싶어서 혹여나 거기서 물을 줬겠지만 물이 없으면 어떡하나 해서 이게 이건 촉촉해요. 근데 이 아이는 수태가 없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담궈 놓았는데 파래지기 시작해요. 이 꽃 한번 보세요. 전체 하얗더니 너무 파래져요. 제가 숙소에 왔는데 음식은 안 해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물은 주려고 이렇게 담가 놨어요. 잎 자체부터가 관상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치야? 그래서 제가 지금 숙소에 와서 옛날에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숙소에서도 언박싱을 해봤어요. 보고 싶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고 아침에 포장을 할 거예요. 네. 보면 저도 여러 가지 용기들을 많이 구했는데 이런 용기들을 되게 구하고 싶었었어요. 가볍고 통풍 잘 되고 대신에 이혼난 대표님은 식재는 좋은 거를 써줘야 된다. 식재는 식물들의 화초들의 먹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담아놓는 통일 뿐이고 그래서 통풍은 잘 되어야 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식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크나 수태를 되게 좋은 거를 강조하세요. 그래서 바크 같은 경우도 저도 좀 싼 바크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크나 수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화초들의 그 먹이에요, 먹이. 그 영양제가 그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외국에서 들어온 요 화초 바크들은 영양 상태가 되게 많이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은 저는 좋아서 샀을 뿐이고요. 난 알아요 보면은 이혼난 농원의 대표님 이청님께서 되게 자세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자기 갔었어요. 아저씨가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스케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안 돼, 좀 안 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중간에 여보 여기서 이혼난 농원 가면은 얼마나 걸릴까? 한번 내가 그냥 내비만 찍어볼게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가깝다 그러면 3시간 여유 남는 거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 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중간에 차가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4시 반 거기가 이원난 농원이 5시에 문을 닫아요.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4시 반 도착을 했는데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이게 대품들이나 이런 걸 너무 보니까 너무 흥분이 돼서 순간 멘탈 붕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왔고 너무 좋은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그 중에 좋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품들 화면에 담아내기 힘들 정도로 막실라리아 볼브나 뭐 이런 온시디움 볼브 같은 것들 제가 다 그것들을 모르지만 너무너무 그 재배 농장도 보고 싶었는데 가보지는 못하고 이쪽에 한쪽만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도 기다리고 이래서 아쉬움을 두고 그래도 또 보면 이청 대표님께서 요것저것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꼭 계획을 해서 이렇게 1박 2일로 천천히 보고 갈 수 있게 괜찮다고 늦어도 괜찮다고 마음껏 보고 마음껏 촬영하시라고 인터뷰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죄송해서 막 제가 마음이 이만 멘탈 붕괴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너무 예쁜 거 그냥 오기에는 우리가 거기 가서 그냥 오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쇼핑몰로 주문을 하기로 하고 찜만 해놓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언박싱을 했으니까 이 아이들을 두고 잠을 자고 아침에 포장을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해그린TV였습니다.